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루 쉬어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씩 밀려가고 있죠. 이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의 시장은 더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PCE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상치로는 석 달째 0.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상승률은 2.8%로 동일한 수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PCE 지수는 올해 들어서 매월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해 4분기 PCE 지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4월의 핵심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2%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핵심 PCE 지수의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또 연준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게 현재 시장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어제 연준의 연내 첫 금리 인하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기도 했었죠. 또 CNBC 또한 연준의 올 여름 금리 인하 시기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힘이 실리는 부분과 관련돼서 수차례 보도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PCE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수정된 1분기 국내 총생산도 발표가 되고요. 또 오는 수요일에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베이지국이 공개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발빠르게 지표도 확인을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유럽연합이 이번에 탄소중립법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탄소중립산업법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되면 그로부터 20일 뒤에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이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하고 나서 반도체와 관련 산업의 투자를 빨아들이는 대응에 유럽이 추진한 법안으로 유럽판 IRA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해당 법안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공급처 다변화 규정을 통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수입 비중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2030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또 연료전지나 히트펌프, 탄소 포집과 같은 청정 기술 관련 제품의 역내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과 또 이 미국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직접적인 지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법과 같은데 과 관련된 최종 승인안을 오늘 새벽 소식을 전해왔는데 어제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 관련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65조 원에 달하는 빅펀드 3의 투자 기금이 조성됐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성한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 기금이고요. 중국 공상은행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현재 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의 재정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3기 반도체 펀드 조성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의 경쟁에서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일본 동맹국에 대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해라라는 주문을 내리기도 했었죠.
또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구권이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투자액은 현재 원화로 1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자체적인 이 투자 기금은 65조 원으로 서방 국가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액보다는 적은 상황인데요. 반도체를 부양하기 위한 글로벌 총력전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도 일단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죠. 머스크의 XAI가 이제는 8조 원 투자를 온전히 마무리 지었다라고 블로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가치만 3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인 이 XAI 같은 경우는 이 앞서서 60억 달러의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60억 달러의 투자 규모가 투자 유치 가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번에 핵심 투자자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죠. 앤드리슨 호로위츠 혹은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 측이 밝힌 주요 투자자 중에서는 알왈리드 빈탈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못지않게 이 생성형 AI 플랫폼 또 모델 서비스들도 굉장히 뜨거운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머스크의 XAI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낸 만큼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